근데 이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국회의원에 관한 투표를 하면서 제발 대통령 좀 바꿔주세요. 사실은 192석이 의미하는 법률권 192석이 의미하는 거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200석까지 갈 뻔했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지지율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지율 보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는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4월 둘째 주까지 32.6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긍정 지지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부정이 63.6. 다음 지표를 보시면요. 예. 다음 지표 보여주실래요? 일간 변화에서도 오히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더 떨어져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뚝뚝뚝 떨어져서 28.2까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9일 선거 직전에는 37.1이었는데, 그런데 반면에 저 지금 정당 지지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십시오. 정당 지지도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지표인 정치 지표인데 정당 지지율은 원래 잘안 변하는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 지지한다는 거는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떤 상황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번에 이렇게 했다가 저번 다음 주에 이렇게 그 사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들은 있는 것이고 대통령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고 대통령 최근에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도 매우 이제 큰 거예요. 변동성이 매우 이제 큰 상황이고 지금도 나오듯이 이제 또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원래대로 한다면 선거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특별히 뭐를 한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이제 즉각적인 답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합리적이고 싶고 다수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정부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됐잖아요. 선거 결과를 통해서. 그는 그 그렇죠. 이후에 2차 미디어 보도를 통해 가지고 전달된 것이니까 아,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특별한 뭐를 액션을 취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잘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해라고 하면서 이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아마 이번 주 다른 조사들도 나올 텐데 아마 많이 영향을 줘서 30% 선이 위협되는 조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정당 지지율은 별 차이 없는데 왜 선거 결과 이렇게 차이 나지? 그건 어느 정당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정권 심판이나 견제의 기류에 동조함으로써 그것을 의사표출을 하려고 하는데 할수 있는 구조는 야당이라는 도구를 그날 드는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야당에 더해지면서 선거 격차는 나는 것이죠. 이제 요 메커니즘이 선거에서 뚜렷하게 이제 확인된 상황이죠. 국무회의에서 오늘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발표한다고 하는데, 일단 무슨 기자회견도 아니고 국무회의의 형식을 빌려서 그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두 거잖아요. 발언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맞나 싶어. 이 형식 자체가 맞나? 안 맞죠. 안 맞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든지 대국민 담화 뭐 예를 들면 기자회견까지가 너무 너무 무리하다. 지금 너무 상황이 불리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사실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라고 하면 대국민 담화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92석이 가리키는 의미는 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하고 늘 이제 생중계되는 형식의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제일 많이 지적되는 얘기 뭡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불통한다는 거잖아요. 독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이라든지 그 패배 이후의 반성 이런 게이 형식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억하시겠지만 그 소통을 못했다는 박근혜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할때 시나리오가 있었네 없었네 했지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왜 각본을 짜고 하냐 이런 비판을 받았지만 그렇죠. 질문은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것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왜 이렇게 못 나타나는 거냐 대통령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패배를 하고도 지금 국무에서 메시지를 낸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 이 대통령이 바뀌었다 국정 쇄신하겠군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대중들의 평가에서 특이한 현상은 과거의 대통령들은 이제 국정 평가를 할때 대중들이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가 이제 높아요. 높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못한다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절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 한국인들이
원래 의사표출 강하게 안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대체로 잘 한다 못한다가 높은데 지금 전화조사든 ARS 조사든 상관없이 매우 못한다가 월등히 높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여론에는 이제 수치가 있잖아요. 우린 똑같이 아 30%면은 뭐 30%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30%라도 그것이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30%라도 똑같은 찬성이라 하더라도 스트렝스가 다를 수가 있어요. 스트렝스. 강도. 강도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또는 거부정서 있는 것이 매우 강도가 높은 상황인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매우 센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대중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아 약간 변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받아들여져서 효과가 작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중이 예상할 수 있는 액션, 예상할 수 있는 메시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형식, 틀 안에서 한다면 그 효과는 줄어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한다. 그거는 예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얕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대중은 또 정보를 습득하게 되거든요. 예. 이제 미디어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 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진짜 질문을 안 받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 개선이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 평가 아까 지표가 대통령 국정 지지는 너무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정 동력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높게 관리하는 것은 저는 모든 대통령한테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돼요. 사실은 이제 미국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들은 매주 선거를 치른다. 이게 이제 대통령 국정평가를 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 예.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에요. 이게 아. 그 국정 지지율이 높으면 자율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예. 떨어지게 되면 권한이 있지만 행사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자원인 것인데 그래서 높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잘하면 올라가긴 하는데 그 효과를 키우려면 안 좋았던 상황이 충분하게 안 좋았던 것을 인정하고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그 상황이 그 다음에 다른 액션으로 이어지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쇠고기 촛불 사태 때 예. 매우 이제 낮아졌어요. 근데 그 국면이 이제 지난 다음에 한동안 이제 지난 다음에 친서민 중도 실형 이런 거 내줬다고요. 예. 그때 효과 매우 좋았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그러면 지지율이 매우 탄탄하게 높아진 거냐? 그거 아니고 비교 시점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일 잘해요, 못해요라고 질문한 거 최근에 그러면은 어떤 제일 못했던 지점이 기준이 되면 이후에는 약간만 개선되면 확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기조 효과가 예.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것을 약간 대략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효과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패배나 실패했을 때는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고 너무 이 부분에 우리가 회초리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쪽 이제 한번 심판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대중에게 전달되게 만든 후에 새로운 국면을 만드는 것이 매우 효과가 좋고 그걸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것을 지금 큰 차이가 아니고 대략 이 국면을 넘어가면 개선되겠지. 계속 남아있는 저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분석에 지금 정책 스탠스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처절하게 우리 심판당했다. 그래서 네. 우리 달라질 거다. 우리 변할 거다. 우리 열심히 할 거다. 그러면 사실 많이 안 달라지고 많이 안 변해도 심판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항공권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